자, 할로 이펙트 봅시다. 고개를 보세요. 준서가 송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에스카이 사무실은 어때? 송이가 얘기합니다. 얼굴도 그지같이 생겼고 몸도 뚱뚱한 거 보니까 성격도 들어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지? 그러면 난 따라가도록 할래. 그래서 준서가 따라가도록 할래. 이게 바로 뭐라고요? 부가격감입니다. 알았죠? 이 사람이 똑똑할까? 일을 잘할까? 이건 뭘로 판단된다고요? 그 사람 외모가 잘생기고 신체가 좋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안 무서워? 자, 고개 들어보세요. 오늘 가야 될 게 바로 후광효과입니다. 한번 봅시다. 하로 이펙트입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What is the halo effect? 후광효과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외부 질문에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될까? 내용 일치 불일치? 어법, 서술형 이런 것들은 될 거라고요. 알았죠? 지금 들으면서 정확하게 들으세요. 집중해서요. 알았죠? 중요한 문장들은 꼭 체킹하시고. 자, 갑시다. You are at work. 너는 직장에 있습니다. 일형식입니다. 직장에 있다. And your boss. 너의 사장이 asks 묻습니다. 뭐를요? 너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Whether 체크하시고.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너 봐봐.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 갖고 있는 단어 우리 또 하나 알고 있지. 뭐예요? if죠. 여기 whether if로 바꿨을 순? 와 봐봐. 어떤 거야? 씨, 이렇게 하지 마요. 전치사 뒤에 있는 whether는 if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알았죠? 여기 if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알았지? 그럼 if는 어디에만 쓸 수 있는?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알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if는 뭐뭐 인지 아닌지 뜻일 때 무조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돼. 이해되냐? 아, if 안 됩니다. 뭐 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whether는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옵니다. 알았죠? 아, 너의 직장 동료인 동료의 컴퍼입니다. Dave가 co-worker입니다. 직장 동료. 앞에 단어에 co가 붙으면 together의 뜻이야. 알았지? 함께 일하는 사람. Dave가 would be a good team leader. 좋은 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너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For 뭐에 대해서? Upcoming,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프로젝트 하나 할 건데 데이브 거기 리더 시키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봤다고요. 됐나요? 내가 대답해야죠. You don't know Dave well. 너는 데이브를 잘 모릅니다. 뭐 하지만 you consider, 너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Consider, 데이브,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입니다. 오용식으로 쓰였어요. 너는 간주합니다. 데이브를요. A tall, 키가 커요. And you're attractive person.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너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you automatically, 너는 자동빵으로 say,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걔 괜찮아요. 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야,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팀 리더로 일하는 거랑 키 크고 매력적인 거랑 뭔 상관이야? 상관없지? 이게 바로 후광인거야. 됐냐? 다음이요. This is because. 거기 들어봐. Because 자리에 why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Why 다음엔 결과 온다고 했고, because 다음엔 원인 온다고 했어요. 됐나요? This is because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This is why는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래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Because why랑 바꿀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니네 대화하고 이거 기출입니다. 알았지? 알아둬야 돼. Because 자리에 why 써놓으면 틀렸다고 적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Your positive thoughts, 너의 긍정적인 생각. About 누구에 대해서? 데이브의 외모입니다. 외모. Looks는 명사로 쓰였어요. 데이브의 외모에 관한 너의 긍정적인 생각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장 체크하셔야 됩니다. How 끊으시고 You 끊으세요. 의주동입니다. 학교에서 간접문 겁나라 좋아라 하십니다. 알았지? 의주동 순서. 네가 어떻게 그를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끼치고 In other positive terms, 다른 긍정적인 측면들에서 외모가 좋으니까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를 너는 생각합니다. 됐나요? 일도 잘할 거야. 리더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후광효과죠. 의주동 간접어문 여기 자주 나오는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어순비예요. 다음이에요. Is 이것은 include 포함합니다. 뭐를요? Leadership intelligence. 고개 들어봐.
이제 여러분들은 책 많이 읽고 시험지 많이 풀면 뭘 알아야 되냐면 니네들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까를 니네들이 추리해 봐야 돼. 알았지? 선생님 이거 딱 보는 순간 뭐 생각나는 줄 알았니? 이거 문장 끼워넣기. 됐어? 왜? 얘가 이때요. 이것들은 포함합니다. 리더십과 지능을 포함합니다. 그랬잖아. 이것들이 뭔데? 여기에 연결돼야 돼. 다른 긍정적인 측면들이. 됐나요? 다른 긍정적인 측면들에 네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향을 끼친다. 다른 긍정적인 측면들 뭐? 아, 이 새끼는 잘생겼으니까 리더십 좋을 거야. 똑똑할 거야. 됐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문장 끼워넣기. 문장 처리. 어순배열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문장 끼워넣기. 니들이 제일 많이 듣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You, 여기 보시면 Subconsciously라는 단어를 무의식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요. 사실 Subconsciously는 잠재의식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무의식은 Unconsciously예요. 이해됐어? Conscious, 의식적인. Subconscious, 잠재의식이에요. Unconscious, 무의식이에요. 단어가 따로거든요. 여기 아래 무의식이라고 써놨지만 잠재의식이라고 좀 바꾸세요. 알았죠? 잠재의식입니다. 단어에 SUB가 들어가게 되면 언더의 뜻입니다. 의식 아래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라는 뜻이야. 너는 잠재의식적으로 form, 형상합니다. This opinions, 이란 의견이에요. 그 새끼 잘생겼으니까 일 잘하겠지. 이렇게. 됐나요? 이런 의견을 형상합니다. Despite, 뭐임에도 불구하고 the fact. Despite는 in spite of로 바꿀 수 있는 말 중 뭐임에도 불구하고 the fact라는 사실, 어떤 사실? You really don't know. 네가 진정으로 그를 모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뭘 모르는데 if 뭐인지 아닌지 여기 if 있네 여기 뭐인지 아닌지 앞에 뭐 있어 동사 있잖아 동사 다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if는 그럼 whether로 바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뜻일 때는 무조건 다 whether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whether 가능합니다 자 뭐인지 아닌지를 너는 몰라 데이브가 would actually 진짜로 be a good team leader at all 전혀 완전히 그 좋은 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잘 모른다라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을 너는 잠재의식적으로 형성합니다. 그 새끼 하면 잘할 거야. 왜?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18 외모가 판치는 세상. 이 거지 같은 세상. 알았죠? 피해자냐 피해자. 알았지? 그러다 봐봐. 이건 진짜로 무시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네들이 사장이야. 내가 직원을 뽑는다고 공고를 냈어. 직원 두 명이 지원을 했어. 둘이 같은 대학 나왔어. 같은 과야. 학점도 비슷해.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한 새끼는 원빈이야. 근데 한 새끼는 선우생처럼 생겼어. 누구 뽑을 거야? 원빈 뽑아야지. 그게 맞는 거야. 알았죠? 왜? 그 새끼가 일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됐냐? 이상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나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겠냐? 집에 다 거울 있지? 그지? 거울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나는 공부만 했습니다. 알았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자, You heard, 너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에서 경험입니다. 됐냐를 들은 적이 있어. 뭘 들은 적이 있냐? First impressions count. 여기 count라는 단어 체크하시고. count라는 단어 뜻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 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숫자를 셀 때는 타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count 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죠? 자동사로 쓰일 땐 이건 matter의 뜻입니다. 중요하다의 뜻입니다. 자,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너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The above example, 위에 있는 예시는 illustrated, 보여줍니다. 의주동 체크하세요. 가져옵니다. 어떻게 후광 효과가 작동하는지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illustrate는 예증하다의 뜻이야. 예를 들어 증명하다의 뜻입니다. 알았죠? 위에 있는 예시는 후광효과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It's a psychology term. It, 그것은 이 시간에 켠 건 뭔데? 후광효과죠. 후광효과라는 것은 심리학적인 term, 용어입니다. That, 주격관계명사 체크하시고 앞에 단수니까 S 붙여야 됩니다. Describes, 묘사하는 An error in reasoning. 얘들아, 단어 꼭 외워라. 추론이란 단어다. Reasoning, 이유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 알았어. 추론에 있어서 실수를 묘사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됐냐? 추론을 하는데 에러를 일으키는 거야. 알았지? Based on ED 얘기하지만 베이싱은 없어. 알았어? 무조건 Based on이야. 알았죠? 뭐에 바탕을 두고? One single trait.
단 한 개의 특징에 바탕을 둔. 그냥 한 가지 특징 뭔데? 잘생겼어, 시리니까. 일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알았죠? 한 가지 특징, 단 한 가지 특징,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의 특징에 바탕을 주고 추론에 있어서 실수를 묘사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of another person or thing,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후광효과의 정의라고 해요. 후광효과의 정의니까 이건 문장 봐주셔야 돼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 별로 없는데요. 개념입니다. 후광효과의 개념이요. 됐나요? 꼭 봐주세요. 그 다음 넘어가보자. 자, 여기가 This can work. 이것은 작용할 수 있습니다. This요. 얘 때문에 뭐 조심하시라고요? 문장 키워넣기 조심하시라고요. 개념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LI 체크, 부정적으로 LI 체크. 얘 두 개 다 누구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 써야 됩니다. 이거는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호의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apply to, apply to는 어디 어디에 적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multiple situation,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in a nutshell, in a nutshell 좀 체크하시고요. 우리 처음 보는 표현인데요. nut이 뭡니까? 견과류, 땅콩 같은 거, 후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shell은 껍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호두 껍질에다가 그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종이가 없었을 때 양피지, 양가죽 있잖아. 거기다 글을 썼지만 양피지가 비싸니까 호두에 있는 껍데기에다도 글을 썼대요. 글을 쓰는데 거기에 호두 껍데기가 얼마나 글을 많이 쓸 수 있겠냐. 조금밖에 못 쓰잖니. 그래서 핵심만 적어야 되잖아. 중요한 것만. 그래서 in a nutshell 하면은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요컨대 요약해서 말하자면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이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in a nutshell 이라는 단어 알아주고 해석은 뭐라고 써놨어? 욕한데 요약해서 말하자면 핵심만 정리해 주자면 A person's perceived 한 사람이 인지되어지는 것 negative or positive trait 한 사람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특징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그런 특징은 특징이 주어 create가 동사 S초에 대해 만듭니다 hollow 후각을 만들어냅니다 of overall impression 전반적인 인상 오버로는 전반적인 혹은 전체의 전체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됐냐? 얼굴 잘생겨가지고 일도 잘할 거야 공부도 잘할 거야 이해됐냐? 전반적인 인상을 다 만들어낸다고 of that same person that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똑같은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의 후각을 만들어냅니다 됐어? 그 다음 명령문입니다. read on, on은 부사입니다. 계속해서 읽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명령문. 뭐를 뭐하고 싶으면, 초롱한 배우고 싶으면, more, 좀 더, about, 뭐에 대해서, 후광효과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으면 계속해서 읽으세요. to get, 얻기 위해, better understanding,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해. of, 뭐에 대해서, 의지동입니다. how, 어떻게, you, 네가, form, opinions, 의견을 형성하는지, about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의견을 형성하는지에 더 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후광효과에 관해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으세요. 계속해서 읽어야지. 안 읽으면 시험 문제 못 맞히니까. 알았죠? 그 말 읽고 싶은데 계속 읽으라니까 읽어야죠. 인턴도 체크하시고요. 결과적으로 You may alter, alter V1, 여기 make V2, 병렬구조 꼭 체크하시고 너는 변경할지도 모릅니다. Your thinking habit, 너의 사고습관을 변경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후광효과가 이런 거구나.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너의 생각을 바꿀지도 있다고요. 알았죠? 바꿀지도 모르고 and even make 할 수도 있습니다. More, 좀 더 informed, 지식에 따르는, 정보에 따르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리 꼭 체크해요. Without, 뭐 없이, passing, 지나가는 거 없이 ill, informed judgment, informed라는 단어가 지식의 정보의 바탕을 둔 이란 뜻이거든 일은 우리 아프다의 뜻이지 그지? 아프게 정보의 바탕을 뒀다는 얘기는 정보의 바탕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야 poor랑 같은 뜻이야 POR이야 알았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의 바탕을 둔 판단을 내리는 것 없이 on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부터 해서
다른 사람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없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좀 더 내릴지도 모르고 너의 사고 습관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뭐 하면? 계속해서 읽어나가시면 이해되냐? 후광효과에 대해서 내가 앞전 테니까 네가 사람에 대해서 후광효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네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사실만 정보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도록 노력해봐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냐? 어법 좀 조심하세요. ED 같은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보자. 그럼 후광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히스토리 박수 좀 쳐보세요. 소제목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해요? 후광효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후광효과라는 단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언제 시작됐고 뭘 얘기하는지 가보자. 역사입니다. The term Hall Effect. 후광효과라는 단어는 was coined. 코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동전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동사로 쓰이면 주조하다, 만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Hall Effect라는 효과는 만들어졌습니다. 수동 태 꼭 체크하시고 야, 그 단어를 만들어진 거예요. 수동 태 1920년에 누구에 의해서? 바이 에드워드 20세, 아메리칸 20세, 알았죠? 심리학자에 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It is based on입니다. 이것은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20세의 관찰이요. 얘가 관찰을 했대요. 뭐를요? Military officers, 군대의 장교들을 관찰했습니다. 관찰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During 뭐하는 기간 동안? 실험 기간 동안. 대책하시고 주격공대명사. 뭐와 관련된 실험이냐면 Man Ranking Subordinate. 사람을 평가하는 건데 누굴 평가해? 서브리네이트 부하직원입니다. 단어 모르는 거 알아두세요. 됐어요? 부하직원의 순위를 매기는 것과 관련 있는 실험하는 동안 장교들을 관찰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됐어요? 장교들한테 시킨 거야. 네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 있지? 네. 걔네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순위 좀 매겨봐. 이렇게. 됐어?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됐음 주격으로 대명사. 다음. Before, 뭐하기도 전에, the officers, 그 장교들이 심지어 communicated with their subordinate, 그들의 부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대화 나누지 않고 순위매기는구나. 알았지? 전에, 이 10세는 head, 사역동사입니다. 끊으시고, 동사원 염책하세요. 이 10세는 시켰습니다. Superiors, 장교들 얘기하는 거예요. 상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장교들, 상사들 보고 랭크댐, 댐은 부하직원들, 서브오디네이트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부하직원들을 평가하라고 시켰습니다. 됐어? 얘기도 안 나온 부하직원들 순위를 매겨보라고 한 거야. Based on 뭐에 바탕을 두고? Character traits. 얘가 뭐에 바탕을 두고 평가를 내리라고 시켰냐면 성격적인 특성을 보고. 됐나요? 성격적인 특성을 보고 얘가 얼마나 괜찮을지. 뭐에 대해서? This included.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뭐를 포함이 되는데? Leadership ability, 리더십 능력, intelligence, 지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나로 봤지만 네 부하 직원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을 것 같니? 얼마나 똑똑할 것 같니? 판단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한 거야. 됐나요? Based on 이디어 결과에 바탕을 두고 이 실세는 noted, 됐냐를 지적했습니다. 됐냐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대요? 됐은 목적어자를 이끄는 접속사, 뒤에 완벽한 문장. 뭐라고 말했냐? Positive and negative trait.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특징들 formed, 이미 형성되어진 by the officers 장교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특징들은 were based on 너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Unrelated trait 관련이 없는 특징들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야, 얘가 리더십 얼마나 될 거 아니? 얘 얼마나 똑똑할 거 아니? 그랬더니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걸 근거로 애들을 평가했다. 그냥 그게 뭔데? That 일단 뒤에 나오고 had to do with인데 that은 주격 관계되면서 have to do with는 have something to do with에서 something을 생략한 겁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수거야. 알았지? have to만 보고 뭐뭐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안 돼. 알았죠? 뭐뭐와 관련이 있다? Psychical, physical impressions. 박수 좀 쳐보세요. 빈칸 조심하시고 신체적인 physical impressions 인상과 관련 있는 전혀 관련 없는 특징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듣냐? 야, 네 부하 직원 어떨 것 같아? 리더십 그 다음 어떨 것 같아? 지능 그랬더니 뭐 보고 판단되더라? 신체적인 인상을 보고 판단되더라.
알았냐? 키 187에 몸무게 80kg에 근육질 애를 딱 보고 뭐, 아, 이 새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새끼 똑똑할 것 같아. 이런 거. 됐나요? 이거랑 리더십과 지능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이거에 바탕을 두고 근거를 저희 판단을 내립니다. 되니 이 후반부가 실험되고 있는 거. 그죠? 버튼 조심하세요. 대승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그 다음 여기 대승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 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대세 특징 꼭 봐주시기 바래요. 알았지? 어법적인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피지컬 임프레션 핑크 조심하십시오. 했나요? 신체적인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For example 예시 꼭 체크하시고 연결하여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 나와야 되겠지. 뭐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야. 이해됐냐? 문장 필요없게 순서 조심하시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 자, 예를 들어서 a tall, 키가 커, attractive subordinate, 매력적인 부하 직원은 was perceived, 수동 대책하시고 간주되어졌습니다. as, 전치사로서 being 써야 됩니다. 뭐로 간주되는데 as being the most intelligent,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서 인식되었습니다. 됐냐? 키 크고 얼굴 잘생기니까 이 새끼 똑똑할 것 같아 라고 했다고요. 됐나요? 근데 니네 그거 알지? 선생님이 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쁜 여자애들 있죠. 연예인, 이쁜 연예인들. 뭐 토크쇼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머리가 좀 비어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네. 그죠? 근데 걔는 좀 비어있어도 됩니다. 걔가 머리가 똑똑하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나는 김태희 같은 여자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얼굴도 이쁜데 18 성도 나왔어. 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누가 감당해? 김태희랑 결혼한 게 누구지? 비니까 가능합니다. 그 새끼도 나쁜 새끼네. 아, 자. 수업 때 체크하시고 에스담의 비행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He was also ranked. He, 여기 he 누군데? 바로 위에 있는 얘 얘기하는 거. 그만하라고? 강의 그만하라고? 알았어. 이것만 끝내봐. 알았죠. 자, 여기 he는 뭐예요? 얘 얘기하는 겁니다. 키 크고 매력적인 부하 직원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똑똑하다고 간주된 거. 그는 또한 평가되어졌습니다. 여기도 수업 때. as, 뭐인 것으로, overall,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better, 더 좋다, than the others, 다른 애들보다. 다른 항목들도 다 좋다고 평가를 내는 거야. 얼굴 잘생기고, 신체적인 능력이 좋으니까, 이 새끼는 공부도 잘할 거고, 성격도 좋을 거고, 심폐 요리도 잘할 거고, 춤도 잘할 거고, 알았냐? 그렇게 평가되는 거야. 알았죠? 이 10세는 pound that, 됐냐를 알았습니다. 뭘 알았는데, physical appearances, 비칸이죠? 신체적인 외모가, are the most influential, 최상급입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 In determining, in ing, 뭐만 데 있어서,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반적인 인상을 결정내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뭐라고? 이거라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뭐? 잘생기고 이쁘고 가야 돼. 알았죠? 우리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Another person's character, 또 다른 사람의 캐릭터, 성격의 전반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바로 뭐라고? Physical appearances다. 됐냐? 아, 외모가 판치는 사람, 이 거지가 됐어. 자, 그 다음 소제목 체크하세요. 후방 효과가 영향을 끼치는 바로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좀 힘들더라도 좀 참아. 이거 후방 효과 다 보고 나서 시작하실 거야. 알았지? 자, 후방 효과 마케팅 갑시다. 마케팅. 소제목 체크하시고. 이슨 가짜 좋아. 데니아가 진짜 좋아합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데니아는 뭘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는데요. 마케터들이 확장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광범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비밀 아닙니다. To manipulate us,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 Manipulate는 기계를 조종하다, 조작하다의 뜻도 있지만 사실을 조작하다, 사람을 조종하다의 나쁜 뜻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As consumer,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로서의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 아주 광범위한 방법을 마케터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이 사도록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 됐나요?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뭔데요? 물건 많이 팔 거잖아요. 물건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장, 조족, 조종하고 있다고 해요. 됐나요?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봅시다. They can even, 그들은 심지어, 누구? 마케터들은 심지어 사용합니다. 할로 이펙트를 사용한다. 광고에 미치는 할로 이펙트의 효과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 얘기하는 걸까? 이런 거지. 물건을 파는데 어때? 김팀? 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누구야? 없어? 텔레전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음악도 안 하고, 음악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가 없어? 잠 안 자? 이 잠수라, 씨. 나랑 똑같은 거. 가장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송중현. 걔도 누구야? 어, 나 소주랑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네. 누구? 송중현. 걔 누구야? 모르는데. 야, 그럼 애냐? 얼굴이 어디 나오는데? 나만 알아서. 내가 아는 사람을 좀 누가 얘기해 봐. 누구? 조승우. 아, 조승우 멋있죠. 아, 그래요. 조승우가 나와서 텔레비전 나와서 조승우 네 눈을 바라보면서 이거 써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알았지. 저건 무조건 사줘야 돼. 알았죠. 그거 얘기하면 돼. 자, 포기 잡고 예시 나옵니다. 후반 효과를 사용하는 데는 예시야. 포기 잡고 예를 들어서 Have you found that? 당신은 됐냐를 알아차려 본 적 있습니까? 뭐를요? That은 목적어절 이끄는 접속사. You are more drawn. 네가 draw, 끌다. 네가 좀 더 끌린다라는 걸 너는 알아차려 본 적 있니? To a product, 제품과 서비스. 어떤 제품과 서비스? Because your favorite celebrity endorse it. Endorse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Endorse는 보증하다. 광고로서 보증하다 해주십니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유명 인사가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것을 광고하기 때문에 그 제품과 그 서비스에 네가 좀 더 끌렸다라는 걸 너는 알아차려 본 적이 있니? 당연하지. 그치? 선생님한테 아이유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선생님 원래 소주를 마시면 처음처럼만 마셨거든요. 근데 아이유가 나와서 한 잔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한 잔 더? 참 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냐? 그렇게 됐냐? 인도어스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잘 안 쓰는다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다음이요. Your positive feelings. 너의 긍정적인 느낌들 about that celebrity. 그 유명 인사에 관한 너의 긍정적인 느낌들은 can make, 만듭니다. make 사육동사. 이 목적어 perceive 동사. 됐어? 만들 수 있습니다. 네가 인식하게끔 everything, 모든 것을 that, 주격,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with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알았죠? celebrity, celebrity, 셀럽과 관련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인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뭐로써요? 긍정적인 것으로. 그 셀럽이 광고하는 건 뭐예요? 다 좋은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한때 너네 혹시 이영애라는 배우가 아닌 이영애라는 배우가 광고를 16개를 찍었었는데 한 번에 그 광고 나온 거를 다 합치면 이영애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물건들을 다 찍었었어요. 제일 잘 나왔어요. 침대부터 시작해서요. 옷이요. 아파트요, 가전제품이요, 다 이런 거 다 찍었었다. 그래서 이영애의 하루야. 이게 광고가 다 보면. 근데 그거 보면 어떡해요? 하, 좋다, 좋다. 저거 내가 사야지. 이렇게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걔네들 광고하는 거야. 알겠어? 호감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몇 억씩 주고 광고합니다. 알았죠? 물론 물건값에 그게 다 포함이야. 알았지? 우리는 비싸게 사는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죠. 그지? 자, 다시요. 너의 긍정적인 감정들, 누구에 대한, 그 셀럽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들은 네가 모든 것을 인지하도록 만드는데 어떠한 모든 것? 셀러브리티와 관련 있는 모든 것을 뭐인 것으로? As positive, 긍정적인 것으로. 했냐? 그 다음 가보자. The way, 방식입니다. 야, 지금 봤던 이 문장은 어법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했어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나왔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with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as 다음에 positive 효용사 써야 돼요. 알았지? 효용사. 그 다음이요. The way, 방식. A brand labels and markets their products. The way, 방식인데 뒤에 how가 생략된 겁니다. 알았지? 됐어? how. 근데 how를 써주면 안 돼. 알았죠? the way하고 같이 안 쓰는 거 알죠? the way 방식. 굳이 써주고 싶으면 that은 괜찮아. the way that. 굳이 써주고 싶으면 in which도 괜찮아. the way in which. 그래서 근데 나머지는 how는 안 돼. 브랜드가 labels, label, 상표를 붙이는 거.
엔드는 건 마케팅하는 거, 이거 병렬입니다. 마케팅하는 거, 그들의 제품을 하는 그 방식은 can also 또한 determine,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웨더 다음에 여기는 웨더는 if로 바꿨을 수 바꿨을 수 있어요. 알았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자입니다. 알았지? if 써도 괜찮아? 그것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If you like the end result, 네가 그 최종 결과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됐어? 아, 그 예를 한번 보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A food study, 음식 연구, published, 이미 출판되었지. Food Research International Trusted Source, 필요하고 여기에서 출판된 음식에 대한 연구는 Raymond 라벨을 붙였습니다. 어떻게요? The same food product, 똑같은 음식 제품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어? 요거트나 포테이토 치킨이나 주스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Organic, 형사 목적의 보호자리야. Conventional, 목적의 보호 두 번째야. 형사 형사 써야 돼. 하나는 유기농이라고 써놓고요. 컨벤셔널은 사실 전통의, 전통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일반의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제품, 그냥 일반 제품 이렇게 됐나요? 야, 너네들이 소비자라면 뭐 살래? 유기농 사지. 그치? 당연한 거예요. 알았죠? 근데 유기농 제품이 있고 일반 제품인데 유기농이 약 천 원 더 비싸. 산다고 그래도. 유기농이니까. 알았죠? 그거 얘기하고. 이게 뭐에 대한 뜻인데요? 야, 지금 이 지문에 얘기하고 예시 들고 얘기하고 예시 들고 얘기하지. 그치? 처음부터 어떻게 해? 예시 딱 써주고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인지 쓰라고 써야 돼. 알았죠? 제목처럼 줄 알아야 돼. 이건 뭐에 대한 예시라고요? 네가 최종 결과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뭐 제품에 라벨 붙이는 거 그들의 제품을 마케팅하는 방식이요. 됐나요?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내용 정확하게 연결해서 배우세요. 알았지? 주장하고 예시, 주장하고 예시, 그게 연결 줄 알아야 돼. 이해됐어? 어. 다음이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보이더라? The organic products, 유기농 제품들은 received도 받았습니다. Higher ratings,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Overall, 전반적으로. 어머, 이거 맛있다. 여기 봐봐, 유기농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맛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냐? And the consumers, 소비자들은 be willing to, 동사원이야. 기꺼이 뭐하다. 페이, 페이 쓰면 안 된다. 기꺼이 뭐, more than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냥 기꺼이. 이게 바로 뭐라고? 마케팅 후광과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뭐 그런 광고들 보잖아. 뭐 야채 주스 같은 거 얘기할 때 하, 자연에서 왔어요. 야, 씨발 어떤 야채가 자연에서 왔냐? 어떤 야채를 인공으로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하, 자연에서 왔대. 맛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자연에서 와서 맛있어. 지나시. 그렇게 된다. 알았어. 이 실수에 따르면 The impressions, 인상, you get, 네가 얻는 인상들 from what the positive quality, 긍정적인 특성들이나 또는 benefit of one thing, 어떤 사물에 대한 한 가지의 이점들로부터 네가 얻게 되는 인상들은 되냐? can affect,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your opinion of the quality, 품질에 너의 의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바로 another thing, 다른 것에. 다른 것의 품질, 너의 의견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ven if,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you have never tried it. 네가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해됐어? 아, 저거 좋을 거야. 사용도 안 해봤는데. 그치? 아, 그렇게 된 거야. 자, 이거에 대한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지요. 이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내용 잘 보세요. 알았죠? 외부 지문은 내용일지 불일지 정말 많이 내. 알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 자, for example, 요거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The images of particular computer brand, 특정한 컴퓨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또는 너의 이전에 대한 측정 of its attribute. attribute는 동사로 쓰이면 뭐뭐의 탓으로 돌린다, 뭐뭐의 덕분으로 돌린다의 뜻인데 명사로 쓰이면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속성, 특성. 그것의 속성에 너의 이전의 평가 또는 특정한 컴퓨터 브랜드의 이미지들이 could be said, 쓸때 말되어질 수 있습니다. To have a halo effect, 후광 효과를 갖는 것으로 on, 뭐에 대해서? it's, 그 제품의 전반적인, 그 회사의 전체적인 제품 라인에 대해서 후광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써봤더니 삼성께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거 특정한 광고? 야, 나 돈 안 받았어. 알았지? 그것 때문에 나랬던데 유튜버들. 나 돈 안 받았다.
아이씨 LG로 와볼까? LG를 썼더니 아이씨 요즘에 핸드폰 LG 쓴 사람이냐? 하여튼 LG 썼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 어? LG에서 노트북도 나와? 그래 노트북도 좋은 거야. 사용 안 해봤는데 그렇게 느낀다. 알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위에 있는 거랑 내용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무슨 글 나오고 어떤 예시 나오고 무슨 글 나오고 어떤 예시 나오고 어떤 예시가 나왔는데 이건 뭐에 대한 글이고 이거 생각하고 그리는 거에 대해 알았지? 시험 때 되게 딱 좋아요. 다시 이미지들, 무슨 이미지들? 특정한 컴퓨터 브랜드 이미지들 또는 네가 이전에 써봤던 것 그 특성에 대해서 너의 이전의 평가 이런 이미지들은 could be said, 말 되어질 수 있습니다. to have a halo effect, 후방 효과를 갖는다고 뭐에 대해서? 그 제품의 전체 제품에 대한 라인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people, 사람들인데 후, 주격관이 되면서 are happy, 행복했던 사람들 with their laptop computer 노트북을 써봤더니 너무 좋아. LG꺼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I'm more likely to buy. 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뭘요? 그 회사의 핸드폰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나요? Buy the same company. 나오죠? 똑같은 회사. 됐냐? Then 뭐보다 더? One buy another company. 또 다른 회사의 그거. 선생님은 핸드폰을 삼성 쓰는데 핸드폰 삼성은 인정하거든요. 근데 나 선생님 다른 가전제품 삼성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고장이 좀 잘 나오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 결혼했을 때 와이프가 가전제품을 사러 가자고 했을 때 어디에 가서 쫙 다 샀냐 하면 LG 가서 다 샀어. 아 이거 이미 야 내가 LG 거를 다른 거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근데 LG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쫙 다 사버린 거야. 거기 가가지고 아, 그렇게 됐죠. 근데 핸드폰은 난 무조건 삼성 삽니다. 어 LG 거는 잘 안 쓰겠더라고. 예전에 LG 거를 썼는데 별로 안 좋았어. 자 그 다음 소제목 체크하시면 Can you recognize your bias? bias라는 단어 좀 체크하시고 중요한 단어네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보게 될 단어 bias 선입견, 편견이라는 뜻이죠 bias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두 단어가 동시에 생각나야 됩니다 첫 번째 prejudice 그 다음 두 번째 stereotype 스펠링 안 보이냐? 다시 써줘. 프레주디스. 그 다음 스테레오타입. 스. 테. 레. 오. 타. 입. 선입견. 바이어스도 선입견 또는 편견. 스테레오타입은 고정관념이라는 뜻이야. 세 개가 단어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겁니다. 그지? 너의 편견을 너는 인식할 수 있니? 인정할 수 있니? 가보자. 모든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은 나이를 좀 먹어서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야. 선생님은 외모를 딱 보고 어 저 사람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그럼 진짜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잘 말 안 섞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계속 싸움만 일어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거의 그런 식이었어서 여러분들도 어느 거에 대해서 편견이 있을 거야. 알았지? 선입견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가보자. 근데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분 좀 체크하시고요. 기분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주어진 이라고 해석하면 잡되는 겁니다. 알았죠? 기분은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라는 수거입니다. 뒤에 기분 that 하고 주어 동사 나올 수도 있고요. 기분 다음에 명사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해석이 뭐라고요? 뭐뭐를 고려해보면. 뭐뭐를 고려해볼 때. The extent, 정도를 고려해볼 때. that 체크하시고 목적격 공유되면서. have a effect가 주어가 has가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후광 효과가 갖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후광 효과가 갖는 그 정도를 고려해보면. 했냐? 외우지 않으면 해석 안 돼. It can be difficult. 이승 가짜 좋아. 충정서 얘가 진짜 좋아합니다.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게?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는 게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편견과 진실입니다. 얘들아,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은 진실이 아니지. 그지? 내 생각일 뿐이야. 알았어? 근데 편견과 진실을 구별하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잖아. 선생님도 삼성 핸드폰만 썼다고 했잖니. LG 핸드폰이 더 좋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삼성이 더 좋다고 나만 생각하는 거야. 편견이죠. 자, you can actively work. 당신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자, 내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휘들 조심하세요. 디크리스입니다. 감소시키는 거야. 그러한 주관적인, 주관적인도 어휘 조심하시고. 여기에 반대말 오브젝티브도 나옵니다. 알았죠? 너의 그러한 주관적인 의견들을 줄일 수 있게 네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By 뭐하로써? Taking possible steps. Take a step 하면은 조치를 취하다. 됐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By ing. Toward 뭘 향해서?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More objectively. LI 조치하시고. 여기 봐봐. 왜 부사 써야 돼? 동명사 수식하는 건 무조건 부사 써야 돼. 알았지? 형사 쓰면 안 된다.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About others. 다른 사람에 관해. 뒤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에 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네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주관적인 의견들을 감소시키려고 너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됐냐? 주관적인 생각이 좋은 거야? 객관적인 생각이 좋은 거야? 객관적인 생각이 좋은 거야. 알았지? 주관적인 생각은 줄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넓혀.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다. 너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Since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야. 휴관 효과를 이론화하다. Theorize라고 써있는데요. 단어에 IZE가 붙으면 뭐뭐화하다라는 뜻입니다. 후광 효과가 이론화하기 때문에 뭐를? 된 이하를. 됐은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뒤 완벽한죠. People are quick. 사람들은 빨라. 뭐하는데? To judge others.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Based on 뭐에 바탕을 두고? 찾은 사람을 바탕을 두고. 사람을 딱 만나. 이건 모의고사 기출도 있었던 건데요. 신입생들이 맨 처음 만나잖아. 자기 친구들 같은 과에 대학 가서 같은 과에도 처음 만나잖니. 얘랑 평생의 친구, 앞으로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취미가 같고 성격이 같아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얘기 나왔었어요. 그걸 결정하는 건 딱 5초 만에 첫인상을 이거였어. 5초 만에 얘가 나랑 평생 친구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나네. 엄청난 거지.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빨리 결정. 첫인상의 법탕을 두고 다른 사람을 결정하는데 사람들은 빠르다라는 걸 후광 효과는 이론하기 때문에 이 체라포프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하시라고 해요. 뭐 하는 게요? To slow down your thought process. 너의 사고 과정의 속도를 늦추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문장 조심하세요. 뭐 하라고 해요? Slow down. 알죠. 첫인상이라는 건 빨리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야. 사고 과정의 속도를 늦추라. Slow down. Earlier, 이에 앞서서 이거 다 보기 전에 이 질문 앞에서 We talked about, 우리는 얘기 나눴었습니다. 누구? Your theoretical co-worker, Dave. 너의 이론적인 동료인 데이브에 관해서 우리 얘기 나눴었습니다. 아까 데이브 얘기했었지. 사장이 와가지고 야, 데이브 팀 리더십일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 물어봤으나 거기 나왔던 데이브입니다. 너의 이론적인 동료인, 이론적인 진짜 동료 말고 데이브에 관해서 우리 얘기 나눴었고요. And 이거 How your boss has asked you. 의주동입니다. 너의 사장이 어떻게 너에게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어바 뭐에 대해서? 그의 리더십 capabilities 능력에 관해서. 사장이 와서 나한테 물어봤었죠. 야, 걔 리더십 어떨 것 같아? 걔 팀장 잘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었다고요. Rather than 뭐뭐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러싱이 아닌지 좀 체크하시고요. 사실 어법적으로 얘기해주면 rather than 다음엔 동명사, 투정사, 동사원은 다 됩니다. 알았지? 근데 여긴 러싱 썼어요. ing가. To an answer. 정답으로 러싱. 서두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명령문이야. tell. 말하세요. 해결책입니다. 걔 어때? 걔 잘할 것 같아? 얘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tell 말하세요. 너의 사장님. 여기 봐봐.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수정하세요. 목적어, 목적도 보입니다. 오형식. 너의 사장이 to give you a day. 너에게 하루를 더 주라고 말하세요. 야, 사장이 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사장에게 너에게 하루를 더 달라고 해서 사형식 보면 안 돼. 태어 목적어 청정사야. 알았죠? 오형식입니다. 청정사 꼭 체크하세요. 너보고 하루를 더 주라고, 너에게 하루를 더 주라고, 너의 사장이 주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걔 어떻게 생각해? 걔 잘할 것 같아? 사장님 하루만 시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잘할 것 같아요. 별로예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아까 이 앞에서 주제가 뭐였는데 사고 과정을 슬로우다운 하라고요. 천천히 내려요. So! 뭐 할 수 있도록? 얘들아, so 다음에 생략됐다.
In order this time, 뭐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가 fully 완벽하게 process their proposal 그들의 제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너에게 하루만 더 주세요 라고 사장에게 말하시라. 됐나요? 슬로우다운요. 천천히 하시라고 천천히. Then 그런 다음 you might consider 너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Talking consider는 뒤에 아닌지 모른다. To talk 쓰면 안 된다 여기. 알았어? Talking 써야 돼. Talking은 또 전사 to 써야 되고요. Talk는 자동사로서 뒤에 뭐 더 쓰고 싶으면 전사 써야 돼. Talk to, talk about 이렇게. 됐나요? 자, 너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Talking to Dave. Dave와 얘기 나누는 거.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잘할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는 게 제일 좋잖아. 그치? 얘기 나눠보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To really see, 진정으로 알아보기 위해 if, 외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인지 아닌지입니다. He would be a good team leader. 그가 정말로 좋은 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진짜로 알아보기 위해 데이브와 얘기 나누는 걸 너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슬로잉 다운, 빈칸 조심, 속도를 늦추는 것. And you're gathering all the facts, 모든 진실을 수집하는 것. 빈칸 조심, can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초보정사. 네가 prevent,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The potential harmful side effect, 잠재적인 해로운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Of the halo effect, halo effect. 그냥 해결책 두 가지 뭐예요? Slowing down, 속도를 늦춰요. 두 번째 뭐? 모든 진실을 수집해요. 알았지? 됐어? 주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We've all, 우리 모두는 experienced, we have now, 현재 완료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로 이펙트를요. 니들 다 경험해봤을 거야. Where, 체크하시고, 관계 부사입니다. Which 쓰면 안 됩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 We draw, 절치 동사, another person 목적어. 삼행시 완벽한 문장이니까 관계 부사 where.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판단하는 하로 이펙트를 우리는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Either A or B. A건 B건 말이에요. 그것이 정확하던 부정확하던 간에 우리는 하루 이펙트를 경험해봤다. Based on 뭐에 바탕을 두고? 단 한 개의 속성에 바탕을 두고. 됐냐? 다음이요. Being conscious of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후광 효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 효과를 인식하는 것은 help, 목적어, to solve 되고 안 solve 되고. 네가 break such a subjective cycle. 그러한 주관적인 순환을 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후광효과라는 현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구나라고 하면 너의 주관적인 그 순환, 사람이나 물건을 한 번에 못 판단하는 것, 그 순환 주기를 깨버릴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 문장은 별 필요 없습니다. Not only 버돌소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Not only가 이렇게 문두에 나오게 되면, 즉 부정어구가 맨 앞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도치가 일어납니다. 알았지? 이건 도치가 들어가서 정말로 중요해요. 나봐요. 주어, 조동사, 동사원형 쓴 걸 도치하는 건 조동사만 주어 바깥으로 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쓴 걸 쓰십니다. You will make more informed objective decisions. 너는 좀 더 정보의 바탕을 둔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You will be a better person for it. 너는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어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도치요. 알겠냐? 했어? 읽어보세요.
마음 전파합시다.
다시 차려라. 일로와. 병원 와. 물 마시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씨 여태까지 핸드폰 하다가 이씨. 그건 간단해. 질문도 쉬워. 하는 방법, 똑똑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방법. 자, 가보자.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다는 베이스를 방문했습니다. 뉴 쇼핑몰을 방문했어요. To watch a movie, 영화를 보기 위해서. 병렬이죠. Buy a hairpin, 헤어핀을 사기 위해서.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 그 다음, They enjoyed a movie, 그들은 영화를 즐겼습니다. At the movie theater, 극장에서요. Located, 이디어. Locate라는 단어는 위치시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할 때는 무조건 수동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알았죠? 미리 좀 조심하시고요. On the top floor,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제일 꼭대기층에 극장이 있었습니다. On the shopping mall, 쇼핑몰이에요. And 그리고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nt shopping, 그들은 go shopping, 시어가 보니까 went 썼고요. 쇼핑하러 갔습니다. 헤어핀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when 유나가 picked out hairpin, 헤어핀을 집어 올렸을 때 salesperson, 그 판매원이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They, 그들이 were having, 갖고 있다고.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 A buy one, 한 개를 사세요. 그러면 얻어요. 한 개를 공짜. 우리나라 말로 하면 1+1입니다. 알았지? 그지? 그거 하고 있다고요. 이 프로모션, 한총 행사 하고 있다. For hairpin에 대해서요. So, 그래서 유나는 end of ing 꼭 착하시고. 투부자사 쓰면 안 됩니다. End of ing. 결국 뭐 결국 샀습니다. 한 개를 살 거를요. Several hairpins를 샀습니다. 여러 개를 샀다고요. Meanwhile, 한편 그리고 나서 한편 the shop next door 옆 가게는요 was offering discount 할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On handmade wallets 수제 지갑입니다. 손으로 만든 지갑이요. And the salesperson 그 판매원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The promotion 그 판촉 행사가 would be over soon 곧 끝날 것이라고.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 본 적 있죠?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방송 중에만 할인해드립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할인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정신을 브레이크하게 됩니다. 알았지? 고민하고 있다가요. 그거 얘기한 겁니다. 할인 곧 끝날 거라고. 유나는 퍼체이스드 구매했습니다. 그 예쁜 수제 지갑을. 에즈스네즈는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근데 여기 봐봐.
뭐뭐 하자마자 얘는 접속사라서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요. 뭐뭐 하자마자가 on ing도 있고 upon ing도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알았죠? 어떻게요? on hearing 쓰면 됩니다. 이해되니? 내 말 이해됐어? Edison에서 주어 없애버리고요. heard ing 쓰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전치사니까 ing 써야지. on hearing, upon hearing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됐어요? 듣자마자. about the limited. 제한된 그 제공. 되냐? 그래서 뭐? 한정판매입니다. 제한된 그 제공에 관해서 듣자마자 그거를 사버렸죠. After returning home,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과거. 후회했습니다. 과거. 돈을 쓴 건 더 과거. 시제 조심하시고. 알았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써버렸다는 거. 모든 그녀의 용돈. For the month. 한 달 동안에 써야 해. 한 달을 위한 용돈 모두를 써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regretted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뭐를요? 충동 구매를 후회했습니다. Impulsive purchases. 그 다음 her brother 그녀의 오빠 who 주격관계 동사 is majoring in major in 하면 무엇을 전공하다의 뜻입니다.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은 경영학입니다. 알았죠?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중인 그의 오빠는 told her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몇 개의 흥미로운 진실들을 말해주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마케팅에 관해서. ing 조심. interesting이야. The shower effect. 봐봐. 여기서 효과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shower effect가 나오고 fountain